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저는 이제 큰아들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 왔는데 안 오더라고. 전화를 몇 번 했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안 왔다. 저희가 이제 수지에서 했으니까 집이 동부이천동이니까 금방 오잖아요. 일요일날 저녁이니까. 아, 동부이천동이면 쪽쪽해지는데요? 거기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삽니다. 아, 그래도 확 좁혀지는데요? 거기 이제 김재동 씨랑 그분하고 사는데 김재동 씨는 왔어요. 생일에 왔고. 근데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그 슬픔을 달래고 꾹꾹 누르고 과연 내가 여태까지 그 후배한테 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시죠? 이제 정신적인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실제로 한 살 정도? 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1년도 차이 안 나죠. 예,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넌 아웃. 치명적인 단어죠. 치명적이죠. 넌 아웃.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날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훈이 형, 건모 형한테 전화 한 통 하시죠. 그러더니 저는 막 구차한 변명이 날라올 줄 알고 그랬는데 딱 한마디, 형, 세입 시켜줘. 그래서 바로 세입이 된 그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네. 한갑대 걱정. 한갑대 저 두 분이 같이 하시고 있는데. 예. 그 매력이 동시 한갑. 이재훈 씨, 평소에 김건모 씨한테 좀 서운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니, 서운한, 아니, 오늘 같은 자리는 이대감. 네. 그냥 방송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최근에 술자리에서 뭐, 김대감님 실수한 적이나 뭐, 술버릇, 저 너무 잘 알지만. 김건모 씨 때문에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 정말로. 울었어요? 웃겨서 울었습니다. 아, 웃겨서? 네. 왜냐면, 저희 한번 이렇게 노래방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싸이 씨도 있었고, 조피디 씨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이렇게 너무나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김건모 씨가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희 옆으로 싹 오셔서 또 춤을 추시더군요. 근데 그 춤도 안 먹혔습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스피커 위로 올라가시더군요. 스피커 높이가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를 쇼파에 이 팔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팔걸이를 딱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싹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춤을 추고 계시는데 또 안 봤습니다, 저희가. 저런. 네, 그랬더니, 참, 그랬더니 내려오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높다 보니까, 소파에 그 팔걸이 이렇게 아십니까? 네네네. 거기를 밟아야 되는데, 하트가 짧군요. 정말 요만큼이 안 닿는 겁니다. 요만큼이.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네네. 뛰었는데, 발이 요기에 단 거예요, 요기에. 요기에요. 요기에 닿으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요. 거기 의자에 정면으로 꽉 막은 겁니다. 나이 40대 초반에 그 명성과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저를 다 보더군요. 이재훈 대감은 술 먹고 실수 안 하죠? 이 대감 같은 경우에는요, 술 먹으면 그 연예계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어머, 일명 뒷담화요. 아니요. 형, 누가 누구 사귀는지 알아? 이거 큰일 날 썰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들. 몰라. 다 지나간 것들. 지나간? 우리 다 아는 것들을 술 먹고 새 거 같이. 이거 아니면 형, 최수영 씨랑 하이라 씨랑 사귀는 거야?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약간 그런 거죠? 이미 그럼. 다 뉴스에 나 있는. 다 이미 다 아는 거. 모든 많이 알고 있어. 새로운 거 없습니까? 요즘은 새로운 거 정말. 그거 아십니까? 네. 이유재 씨. 이유재 씨야. 아니, 재미없는데, 이유재. 다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한번 김건모 씨를 아침 6시에. 예? 아침 6시에. 이제 저는 술집에서 나오고. 6시까지 술 먹었어요, 당신? 네. 김건모 씨는 이제 술집에 들어가더라고. 만약에. 김건모 씨. 어떤 여자를 나타났어요. 운명의 여자야. 예. 근데 그 여자가, 오빠, 앞으로 술 마시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이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아웃이죠. 아니.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넌 아웃? 넌 아웃?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술을 억지로 해도 가르치죠. 같이 즐길 수 있게. 그 반대로 저희가 이대감은 어떻습니까? 정말 운명적인 여자였다 나타나서, 오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지 마. 가르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도 이렇게 뭐 소개를 시켜줘. 내가 너 되게 바쁠 때 만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김건모 씨부터
아웃이라는데 본인이 아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시끄러운 거 같아. 아니 도대체 무슨 심판이십니까? 나한테 자꾸 아웃시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세입 시키지 않습니까? 아웃됐다가 부활되는 사람들도 많죠, 주위에. 여기 있죠. 지금 신체 부위에서 예, 예. 그렇게 술을 지금 막 드시는데 빨리 좀 질문 드릴게요. 술 아닙니까? 간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간입니다, 간. 어? 왜요? 간. 왜요? 왜냐면 다른 동료들보다 이 풀리는 게 회복도가? 회복도가 훨씬 빠르고 타고나셨어요. 예, 간이 좋고. 종합검진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뭐랍니까? 키가 좀 잘 나왔어요. 170이 안 되게 나와요. 아니 잠깐만, 간 때문에 병원을 가셨는데 키가 잘못 나와. 키가 잘못. 아니 그거 이게죠. 땡. 네, 올라. 세 번. 정확한 겁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땀병이. 아. 자, 이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명. 아, 이 데이비드 베컴 축구 선수죠. 영국의 그 유명한 베컴. 축구 선수. 베컴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데이비드 비컴. 비컵. 아. 진짜 우리 저 송옷 그 이번에 그 저 차장님 되셨으니까 수치를 한번 아실 건데 네.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A컵에서 네. 월드컵까지 있습니다. 아니, 월드컵이 제일 좋은 겁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축제죠. 제가 김건모 씨에게는 국민 가수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저는. 그럼 어떤 가수가? 시민 가수? 시민 가수? 노래만 하는 가수. 요즘에 뭐 가수들이 참 연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기를 또 잘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잠깐만, 지금. 네. 아, 지금 말씀 중에 누군가가 크게 화면에. 네, 지금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죠. 일단 네. 국민들한테 네. 이제 가수로서 노래로서 사랑을 받았으면 네. 끝까지 가끔씩 앨범들을 내주고. 네네. 근데 어떤 또 제 아는 후배는. 주사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앨범 낼 때 숨어서 지 맘대로 내고. 대단합니다. 어느 날 싹 들고 나옵니다. 오. 그러더니 또 영화를 찍는다. 아, 그런 거. 생일 파티도 안 왔죠? 어? 또 좁혀졌네. 너무 그렇게 돼요. 깊숙이 들어오지 마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작에 아웃이었군요. 스테이트 켜도 됐네요. 솔직히, 김건모 씨도 이렇게 노래 불러봐서 알지만, 솔직히 부르기 힘든 노래도 있죠? 아, 있죠. 피아노 치고 하는 거야? 쉽습니다. 왜냐면, 박자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잘못된 만남 같이 빠른 노래는 한번 박자 놓치면 아웃입니다. 나는 한 명도 숨 쉴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몇 번 죽을 때 죽을 때 막 여기저기 보니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또 숨 쉬자고 하면 애가 또 너무 초싹대. 난 남을 뒀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넣기에 난 오늘부터 아마 어머, 대화 왜 저래? 어. 숨도 남이 모르게 쳐야 되니까. 그리고 객석으로 가는 거죠. 아, 마이크 넘기. 그러니까 그 노래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노래로 그렇죠. 설명이 나 있습니다. 위험하다. 의사들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럼 안 좋은 노래. 심폐 기능이 안 좋은 노래.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예,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네. 제 얼굴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간주 때. 막 이제 하면서 또 생각하죠. 아, 이거 어떡하지? 빠르다 그러니까. 춤 너무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2절 해야 되니까. 아웃이야, 아웃. 뒤를 만드는 거. 아웃이야, 너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고. 근데 또 2절, 1, 2, 3, 4. 나를 당했던 놈만큼 또 이제. 또 달아올라. 또 달아올라.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체신 없이 숨 쉬어야 돼.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 난 내 친구도 먹기. 2절 때. 우리 2절 씨도. 본인 뭐 가수처럼 솔직히 부르기 힘든 노래 있죠? 물론이죠. 본인 노래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댄스를 많이 해서